연애를 하잖아요. 네.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다른 걸 못 보는 거야. 그냥 아.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ause I've been falling. Assalamu alaikum. 안녕하세요. 다우트키입니다. 오늘은 last few days I asked a Muslim friend dating is okay in Islam. Yeah, she said kind of yeah, yes, if I keep the boundaries okay. But many people comment me that it's not allowed clearly in Islam. So that's why I came here to ask Imam about this topic. So let's ask. Assalamu alaikum. 박동신 이맘님 오셨습니다. 네. 압돌라 알코리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영상을 이제 말레이시아 친구랑 같이 찍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해도 될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많이들 한다 요즘에는 부모님들한테도 오픈하고 이렇게 막 성적으로 이런 것만 아니면은 데이트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상에 올라갔더니 이제 막 댓글이 막 난리가 나면서 아니 이슬람에서는 분명히 데이트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왜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 이맘님이나 네. 이제 학자한테 가서 제대로 한번 다시 물어봐라.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이게 이슬람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금지가 되어 있는 건가요? 비스밀라히르라히마니르라힘. 연애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좀 민감한 거라서. 그렇죠, 민감해. 물론 이슬람에서는 강요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고 정확한 원칙을 제시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원칙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원칙. 이슬람에서 연애에 관한 부분은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꾸란 구절 중에 바다우드 빌라히 민 실탄 이라짐 왈라 타크라부 지나. 지나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아, 불법 성관계. 그렇죠. 불법 성관계. 하나님께서 꾸란에 하신 말씀은 라 타크라부 이러면 가까이 하지 말라 명령을 하셨어요. 지나만 하람이 아니라 지나에 가까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이슬람법상 하람이에요. 그때 아마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쵸. 그 단계들 중에 제일 높은 단계가 연애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이견이 없어요. 여성을 바라보는 행위 아니면 뭐 말을 거는 행위, 모임을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같이 사진 찍는 거나 같이 사진 찍는 다 이런 거는 연애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예들 중에 제일 정점에 있어요. 이견이 없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토탈 패키지로 같이 나가서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뭐 감정까지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이견이 없어요. 그렇죠. 이슬람 학자라면 100% 다 동의하는 게 지나에 가까이 하는 행위가 첫 번째가 바로 연애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연애가 이제 금지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람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 알리와 살람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네. 여성과 남성이 개인적으로 이제 단둘이 만나면 제3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3자는 사탄이다. 그래서 이제 명백하게 이제 하디스에서 순나로 이제 금지가 되는 게 완벽해요. 그러니까 단둘이 만날 때는 이제 조심을 해야 돼.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결혼할 상대면은 이제 부모님 허락하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단둘이 이렇게 방 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건 이제 완전히. 예, 완전히 하람이죠. 이거는 뭐 이견이 없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도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결혼을 그쵸, 하는지 그렇죠. 저도 이거를 이해를 해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처음에 입교했을 때는 저도 미혼이었거든요. 네.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키우기보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방법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왈리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아버지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그 가정에 그 여성의 보호자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접촉을 해서 아 내가 이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절차를 밟아보고 또 자주 만나보고 얘기도 주고받고 서로의 관심사도 주고받아보고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과 외모를 보고 외모를 중시하는 네.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법에 네. 다 있어요.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 알리와 살람께서 이제 결혼을 할 때 네. 가장 네.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다? 뭐죠? 바로 신앙심이다. 아, 신앙심. 왜냐하면 신앙심이 있으면 결혼 후에 삶이 너무 행복해져요. 아름다움은 여성의 아름다움은 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이 많은 여성도 그 돈이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죠. 그럼요. 근데 신앙심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슬람에서는 결혼을 하고 사랑을 키우고 연애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진짜 로맨틱하고 네, 더 네, 로맨스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얼마나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그게 이제 할랄 릴레이션이네요. 네, 그게 진정한 할랄 사랑이거든요. 아,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 알리와 살람께서 너희들 중에 가장 훌륭한 무슬림은 누굴 것 같아요?
아내에게 친절한 무슬림이고 아내를 위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사랑해주고, 네, 항상 사랑해주고 관심을 갖고 아. 진짜 음식도 떠먹여주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아, 그렇구나. 네,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 진짜 이슬람에 있어요. 드라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길을 따랐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진짜 막 강제로 하지마 하지마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거는 해라 하고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할랄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네, 할랄 러브. 할랄 러브. 네. 네, 그러면은 너무 잘 배웠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둘릴라. 마살라마. 감사합니다. 마살라마. 얘기를 하다가 급하게 돌아왔어요 지금. 사실 그 어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많이 만나, 남자 네, 많이 만나.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 많이 만나. 그래 많이 좋은 사람 만난다고.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주변에 연애 많이 해본 애들을 보면은 맞아. 오히려 더 못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잖아요. 네.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네, 그래가지고 네. 연애를 하고 사랑을 키우면 네. 이 사람의 진짜 문제점을 못 봐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다른 걸 못 보는 거야. 그냥 아 예배도 안 하고 뭐 문제가 많은데도 그냥 믿고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진짜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근데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보호자가 앉아있고 진짜 공식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그쵸.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사탄도 안 안고. 안 안고. 그러니까 진짜 이슬람이 진리라는 걸. 그러니까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아 이게 맞다. 이게 맞구나. 막 가면서도 막 생각나고 이게 맞다고. 맞아요. 아, 진짜 아, 한데릴라. 네, 감사합니다. 네.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ause I've been falling, I need your help. My heart is breaking, so tired of crying, Lord I'm calling.